코로나19로 일상의 모습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가운데 장애인들은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들의 일상은 어떤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시영 씨.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갑갑합니다. 자가 격리자로 분류돼 활동 지원사도 없이 2주를 혼자 생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검사도 방호복을 입고 도우러 온 활동가 덕분에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여가 지났지만 김 씨가 느끼는 일상 속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어딜 들어갈 때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등을 하기 힘들다 보니 자연스레 외출을 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무인 단말기가 늘어났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휴지표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장애인 버튼을 누르면 직업 호출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비대면이 뭐가 쓰는 게죠. 선택권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장애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코로나19는 또 다른 벽입니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설 이용 제한과 감염 우려 때문에 아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 늘어난 돌봄 부담은 가족들의 몫이 됐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아 병원도 맘 편히 가기 힘듭니다. 불안한 거죠. 다시 이런 사태가 오고 확산이 되고 다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 똑같을 텐데 상대적인 평등도 있는 건데 절대적인 평등만 왜 우리한테 다른데 애초에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고.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는 이들. 차별과 불평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